안녕하세요. 저번 주 인생 블러셔 찾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보여드렸던 16가지 컬러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의 블러쉬팝으로 연출해본 수채화 메이크업이에요. 무겁지 않은 보송한 피부 표현과 번진 듯한 수채화 색조 표현이 포인트인 메이크업입니다. 첫 번째로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피부결 정리를 해줄 거예요. 화장 잘 먹고 싶은 날 필수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일단 화장솜에 제품을 듬뿍, 아주 듬뿍듬뿍 묻혀주세요. 모서리에까지 잘 묻혀줘야 피부에 붙었을 때 떨어지지가 않는답니다. 피부에 각질이 일어난 곳이나 수분감이 부족한 곳에 붙인 후 10분 정도 대기해주세요. 그 후에 화장솜을 다시 모아 피부결 방향대로 살살 닦아내주세요. 각질은 불어서 모두 떨어져 나가고 피부 속에 수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화장 진짜 잘 먹어요. 푸석푸석하고 각질 때문에 화장 잘 안 먹는 날 이 방법 완전 강추합니다. 다음 가벼운 제형의 로션을 발라줍니다. 끈적임이 하나도 없고 산뜻한 제형이라서 화장이 밀리지도 않고 여름에 가볍게 바르기 좋아요. 토닥토닥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세요. 다음 파운데이션 단계입니다. 커버력이 좋고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을 선택했어요. 내장된 큰 어플리케이터로 크게 도포하여 펼쳐 바르기 좋은 제품이에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슥슥 도포해준 후에 루비셀 퍼프 사용해서 두드려 밀착력을 올려줬어요. 저는 일단 소량만 도포해서 두드려 밀착시켜주었습니다. 이렇게 커버력이 좋은 제품들은 제형이 살짝 되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제형들은 손이나 브러쉬로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퍼프로 두드려서 밀착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소량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고 또 뜨거나 밀리지 않고 피부에 얇게 찰싹 달라붙는답니다. 파운데이션의 제형마다 찰떡궁합인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도구의 선택과 사용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후에 커버력을 조금 더 올리고 얼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얼굴 안쪽에 조금 더 파운데이션을 도포해 주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퍼프를 사용해서 밀착해 주었습니다. 퍼프로 두드려 쌓아주게 되면 전에 발랐던 파운데이션이 밀리거나 또 피부에서 각질이 뜨지 않는답니다. 파데 자체가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따로 컨실러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음 파우더 단계입니다. 유분기를 막아주며 색조 화장의 지속력을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정말 소량만 부드럽고 고르게 발라줄 거예요. 풍성한 파우더 브러쉬에 파우더를 머금은 후 손바닥에서 양 조절을 해주고 쓸지 않고 두드려서 얼굴에 발라줄게요. 다음은 브라운 무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콧대 쉐딩을 넣어줄 거예요. 힘이 없는 브러쉬에 섀도우를 머금어준 후에 양 조절을 해주세요. 쉐딩 위치는 콧대 옆을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힘을 빼고 살살 묻혀주어야 뭉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색된답니다. 색조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서 음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었어요. 남은 양으로 콧볼과 콧대를 쓸어서 콧대 교정까지 해줍니다. 다음은 납작 브러쉬에 같은 제품을 묻혀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콧대 쉐딩과 연결되어서 더욱 자연스러우면서도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후에 남은 양으로 애교살에 발라 자연스러운 음영을 주었어요. 다음은 스틱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섀도우를 올려줄게요. 베이스로 깔아서 다른 컬러를 서포트해주기도 좋고 단독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도 좋은 컬러예요. 눈두덩이 슥슥 깔아준 후에 손가락으로 문질러 도포해주세요. 애교살 부분도 마찬가지로 슥슥 발라줍니다. 다음 좀 더 어두운 스틱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두덩 음영을 줄 거예요. 펼쳐 발랐을 때 차르르 그 미세한 펄감이 너무 예쁜 컬러예요. 손가락에 제품을 묻힌 후에 눈두덩 중앙부터 끝까지 발라서 음영을 쌓아주었어요. 다음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컬링해주는데요. 점막이 드러나도록 강하게 컬링해줍니다. 다음 브라운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섀도우를 가볍게 발랐기 때문에 너무 선명한 블랙 컬러보다는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를 추천해요. 다음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라인을 덧그려줍니다.
작은 포인트 브러쉬 끝에 펜슬 라이너를 묻혀주세요. 그 후에 전에 그려놓았던 라인을 덮으면서 그려주세요. 라인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동시에 눈매가 그윽해 보인답니다.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언더라인 끝부터 중앙까지 쓸어서 음영감을 더해주었어요. 다음 인조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저는 끝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디자인이지만 너무 길지 않고 자연스러운 걸 선택했어요. 이 속눈썹이 아마 쿠팡 직구로 영양제 살 때 끼워 샀던 기억이 나네요. 더 자연스럽고 또 편하게 붙이기 위해서 저는 조각 내어 붙여주었어요. 그냥 보는 것보다 붙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다음 또 등장한 브라운 붓펜 라이너 사용해서 언더 속눈썹을 그려줍니다. 손에 힘을 빼고 그려주세요. 다음 언더래쉬 마스카라를 발라줍니다. 거울을 정면보다 살짝 높이 들고 발라주는데 실수로 코에 묻어버렸어요. 이럴 때는 바로 닦아내지 않고 완벽하게 마를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화장을 해줍니다. 위 속눈썹에도 마스카라를 바른 후에 마르기 전에 뷰러 윗부분으로 지탱해주면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붙어요. 그 후에 뷰러로 가볍게 컬링해주면 완벽한 속눈썹 표현이 된답니다.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정말 한 올 한 올 그려줄 거예요. 손에 힘을 빼고 눈썹 빈 곳을 짧게 짧게 터치해주세요. 살짝 힘 조절과 스킬이 필요하긴 한데 정말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역시 블랙보단 브라운을 사용해줍니다. 다음 총알 브러쉬에 블러쉬 팝을 묻혀서 언더라인 애교살에 발라서 은은한 핑크빛을 줍니다. 눈밑이 은은한 핑크빛이 감돌면서 눈매가 훨씬 더 부드럽고 깊어 보여요. 다음 실핀에 휴지를 돌돌 말아서 완벽하게 건조된 마스카라 액을 지워줍니다. 여러 번 문지르지 않고 한 번에 딱 닦아내야 돼요. 그 후에 컨실러 브러쉬로 정리해주면 감쪽 같죠? 다음 드디어 블러셔 차례! 이번에 새로 나온 치크팝, 민세론팝, 블러쉬팝입니다. 치크팝 제형 다들 알고 계시죠? 아주 맑은 수채화 발색이 되는 제품이에요. 브러쉬에 앞뒤로 골고루 묻혀준 후에 양 조절을 해주세요. 입꼬리와 귀끝을 연결한 가이드라인, 옆광대에 사선으로 발라줍니다. 쉐딩과 연결하여 가장 무난하게 혈색 주기 좋은 위치예요. 브러쉬로 넓은 부분에 은은한 색감이 펴지도록 맑게 깔아주었어요. 그 후에 좀 더 선명한 색감을 얹기 위해서 퍼프로 톡톡 찍어주었어요. 톡톡 두드려 색감과 펄감을 조금 더 덧입혀 주었어요. 이 치크팝 특유의 맑은 수채화 발색 보이시나요? 치크팝 전 컬러 발색 및 바르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 추가해 놓을게요. 다음은 차분한 누드 베이지 컬러의 립 제품을 발라줍니다. 아주 촉촉하고 가벼운 제형으로 발림성이 엄청 좋아요. 다음은 톤 다운된 차분한 칠리 레드 색을 안쪽에 서랑만 덧발라줍니다. 그 후에 브러쉬에 블러쉬 팝을 묻혀줍니다. 톡톡 두드려 번진 듯한 립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 번진 듯한 립 표현 진짜 예쁘지 않나요? 촉촉한 립 제품과 이 뽀송뽀송한 파우더 질감이 만나서 묘한 마무리감을 준답니다. 이렇게 번진 듯한 립 표현까지 해주면 오늘의 수채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저의 컬러인 민세론 팝, 블러쉬 팝을 사용한 수채화 메이크업 어떠셨나요?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 피부 메이크업도 빨리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색조 화장 진하게 올리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수채화 메이크업으로 산뜻하고 가벼운 메이크업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블러셔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링크 추가해 둘게요. 모두 블러셔 천재 되세요.